이번 욕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원톤으로 전체 다 디자인을 했어요. 최근에 저희가 그 공사하면서 많이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컬러는 되도록이면 한 컬러를 썼으면 좋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친구가 천정에 배관이 있어가지고 높일 수가 없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컴팩트한 공간을 최대한 좀 깔끔하고 넓어 보일 수 있게끔 디자인하기 위해서 보시면 이제 포세린탄 600짜리 아이보리색 계열로 전체적으로 원톤으로 다 디자인을 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젠다이도 만들어드리고 이쪽 벽체 같은 경우는 알코브 선반을 디자인을 했죠. 모서리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희가 미리 공장에서 제작할 때 그 졸리컷을 할 수 있게끔 코너 커팅을 해서 받아가지고 모서리 쪽 보면 마감이 아주 깔끔하게 마감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천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플립 형태로 디자인을 해서 보통 이제 문 열었을 때 안쪽에 이제 수납 같은 거 무엇이 있는지 좀 쉽게 볼 수 있게끔 기획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닥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전체 긴 형태의 트렌치로 계획을 해서 전체적인 물이 좀 완만하게 빠져나갈 수 있게끔 계획했다는 거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현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문이 닫혔을 때 중심으로 해서 거실 쪽과 욕실 부분이 구분될 수 있게끔 바닥재를 이 조금 태워서 약간 위에까지 태웠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시공하다 보면 단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보시면 이렇게 평평하게 단을 잘 맞춰가지고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중간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간방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안방 부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보시면 조금 특이한 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장을 했어요. 이 공간 같은 경우는 확장을 해서 전체적으로 방이 조금 넓어졌는데 그럼 수납할 데가 없다라고 보여질 것 같은데 실은 문 열고 바로 누르게 되면 바로 정면에 이런 장이 하나 있죠. 내부로 누르게 되면 안쪽에 시스템 행거가 되어 있는 굉장히 큰 수납 공간이 나옵니다. 이거를 저희가 제안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투베이 구조에 욕실 두 개가 붙어있는 공간에 보면 꼭 남는 수납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그 옆에 있는 방에는 보시는 것처럼 원래 조그마한 수납 공간이 생겼는데 실제 이 벽 쪽에 있는 이 기존에 있는 수납장을 활용하기 위해서 실제 이 모서리 부분을 사용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가 만약 장을 그대로 들어서게 된다고 하면 여기 있는 장의 문을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이 달리면 실제 앞쪽 공간을 못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본 거죠. 어떻게 하면 여기를 조금 더 활용성 있게 해볼까. 그러다가 기역자형 오픈 행거를 넣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이게 그대로 노출되면은 보기가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밀폐된 공간으로 만들어서 여기도 하나의 드레스룸을 만들자라는 아이디어를 제안드렸죠. 실제 제가 이렇게 문을 닫아보면은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마무리가 됐을 텐데 실제로 안쪽 같은 경우는 보는 것처럼 상당히 넓어요. 상부 하부까지 군데군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아예 수납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벽을 활용해서 동시에 침대가 들어갈 수 있게끔 배치를 했고 지금 보면 제 앞쪽 공간에 남는 공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공간에 책상이던 뭐 다른 것 뭐 책장이던 화장대든 이런 것들 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 현장에서는 특히 확장 공사 진행하면서 창호는 정말 좋은 제품을 했죠. LX 하우시스에서 나오는 그 슈퍼세이브 5로 진행을 하고 유리는 24mm의 노이류의 알곤가스까지 주입을 해서 열 관료율을 1.0 미만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내부 곳곳이 기능적인 부분들이 아주 충실하게 바탕이 되면서 내부의 활용도까지 잘 디자인을 했던 그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좀 마무리를 하면은 안방이나 중간방 같은 경우도 드레스룸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치고 이제 주방 쪽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번 33평 아파트 인테리어 편 잘 보셨나요? 투베이 구조를 살거나 살 예정이시라면 아마 꼭 봐야 될 영상이었을 텐데 이번 영상 유익하셨다면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2022년부터는 우승건축 유튜브 아주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컨텐츠도 만들 거고 새로운 기획을 하기 위해서 기획자분들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은 채널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